전남 격체 경제 핵심인 여수 국가 산업의 상승세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대기업들이 수조원대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땅이 없어서 투자를 더 못할 정도입니다.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여수 산단의 올해 2분기 생산 실적은 23조 5천억 원. 1분기에 비해서는 8%,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3%나 증가했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갈수록 늘면서 여수환단 호황은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. 올해도 연매출 100조 원 달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 여수가 산단의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세계 경기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은 시즌에 매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여수환단 대기업들은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. GS칼텍스와 LG화학, 하나케미컬은 총 5조 원을 투자해 석유화 공장을 2020년까지 짓기로 했습니다. 다른 대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지만 산단 부지가 부족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. 전라남도나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해서 율촌 이산단 및 그 묘도를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개발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.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너도나도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. 부족한 땅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KBC 박승현입니다.